그렇습니다. 좀 확인하시고요. 나는 자전거를 탔죠. 혼자서 1로부터 즉 1토로부터 매우 조용한 도로에서 나의 고향 타운에. 근데 갑자기 나는 알아차렸죠. 한 남자를 알아차렸지. 뭘 가지? 긴 머리를 가지. 그 남자가 뭐 하는 걸 알아차렸어? 비밀스럽게 내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죠. 그렇죠. 노티스의 지각 동사거든요.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인 ing 넣을 수 있고요. 나는 느꼈죠. 뭘 느꼈어? 나의 심장이 뛰는 걸 느꼈죠. 나는 빠르게 했지. 나의 다리를 뭐 하면서 밀면서 페달을 밀면서 희망하면서 더 빨리 달릴 것을 탈 것을. 그는 키바인 계속해서 뭐 한 거야? 나를 따라온 거죠. 답은 요거 괜찮네. 둘 중에 하나. 그지? 뭘 통해서? 어두움을 통해서 어디에 가로질러서? 들판에 가로질렀어. 마침내 나는 집에 왔죠. 그리고 뭐 하려고 했어? 손을 뻗으려고, 벨에 손을 뻗으려고 노력했죠. 시도했죠. 근데 그때 그 남자가 나에게 손을 뻗은 거지. 나는 나의 머리를 돌렸죠. 그리고 봤죠. 가장 이상한 얼굴 봤지. 세상에서. 뭐로부터? 깊은 곳, 그의 목구멍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 들었는데, 헐도 역시 지각동사죠. 뭘 들었어? 그가 말하는 걸 들었어. 뭐라 들었냐면, 실례합니다. 당신이 떨어뜨렸는데, 당신의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. 그러면서 준 거지. 가방을 나에게 돌려준 거죠. 나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었죠. 그러나 가득 차 있었는데 뭐로 가득 차였어?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 찼지. 뭐에 대한 거에 대해? 오해한 것. 그리고 오해한 것에 대해서. 맞아. 답은 1번. 무섭다가 당황한 거죠. 됐어.